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사투를 벌였었는데 네. 네, 이번 주 대회에서 조기 달성으로 영광스러운 배지 하나가 수여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마음을 졸이면서 저희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약간 시장과 같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막 예. 폭락했다가 축포를 터뜨렸다가 네. 네, 요게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좀 잘 탔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 시장이 너무 좀 지금 현재 시장은 양시장 역배열 시장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무엇보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부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심이 좀 약세입니다. 약세 흐름일수록 좀 짧게 잡아야 되고 추세가 살아있거나 이 무엇보다도 이 전체적인 이 시장에서 트렌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섹터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이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겐 좀 짧게 잡을 수 있는 순환매 테마로도 못하고 좀 우량한 종목이지만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종목 종목 발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2,500개 중에서 알토란 같은 종목을 매일매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저희가 그 실패를 한 이후에 예. 지금 때가 맞느냐 뭐 이런 회의도 있었는데 예. 파트너님이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전문가다 이렇게 하셔서 맞습니다. 전문가 네. 필요한 이유가 네. 뭐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예. 자 그럼 그런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예. 종목 리뷰 가봐야 되는데 오늘은 네. 몇 가지 종목을 한번 AS 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네. 이번 주 들어가지고요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체 전체적으로 빨리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자, 강원랜드가 오늘 오후장이 되면서 지수가 좀 더 밀리면서 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8,000원 선에서 매도 물량, 자, 매수 이제 이 매물대가 조금 있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5일선이 이탈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스윙 포지션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가능하나 저는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윗꼬리가 지금 하나 둘씩 달리는 것은 조금은 이 좀 하방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원창 약세장이다 보니까 좀 짧게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강원랜드가 좀 마음에 든다라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5일선과 6일선 약간 이탈한 자리에서 지금 만약에 내일 개파락 출발했을 때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을 보고 종가 기준으로 담자 라는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좀 만나뵐 종목은 자, GS 리테일입니다. 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 장대 음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0.45이지만 개파락의 단봉의 양봉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추세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진심하죠? 좀 재미없죠? 자, 탄력이 나오든 윗방향이든 하방이든 탄력이 나와야지 우리가 포지션을 빨리 정할 수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의 이 왕긋에서는 이 정도 종목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방송은 수익률 또 수익률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일 1.5%짜리나 1%짜리 바디 음봉이 11선에 이탈한다면 끊어내자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VT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T는요, 오늘 익절 처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 자, 36,000원 자리의 매물대가 자, 3 강냉이로 좀 걸쳐 있기 때문에 일단 익절 끊어내고요. 자, 이 화장품 쪽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 오히려 더 60일선 안착하는 자리가 만약에 하루 이틀 더 나오게 되면 따라 붙어도 괜찮고요. 저는 익절 처리하는 이유가 지금 시장이 좀 약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화장품 쪽이 밸류 관점으로는 유일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많이 틀립니다. 근데 VT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단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일 만약에 이 점핑 양봉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점핑에서 만약에 단봉에 도치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도 여러분들 매매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이 방송에서는 일단 익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ST팜은요. 사실 좀 하반기까지 들고 가고 싶은 좀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장기 포트에도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는데 넣을 수 있는, 자, 넣기 위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생물보안법 오늘 오전에 8시 반에 옛날 미국에서 통과된 소식과 함께 아침에 이 관련된 몇몇 종목들이 3, 4%의 이 좀 이 약간의 좀 급등을 내다가 차익 매물이 나옴으로써 밑에 꼬리가 좀 달리고 오늘 종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디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전부터 가파르게 좀 끌어올리면서 플러스 2%대 움직이고 있고요. 이 재료는 올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기간은 뭐 32년 동안에 뭐 순차적으로 줄인다 하지만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만약에 몇 년 후에 이제 거래를 끊는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다른 신규 고객사, 신규 거래처, 신규 고객사를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ST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자, 충분히 지금 현재 한 6, 7천억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죠.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1조가 넘는 이 수주 잔고가, 수주가 차게 되면 영업이익도 내년에 충분히 400억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라고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 영업이익이 400억이 나온다? 놀랄 노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자리는 오히려도 이 얼마 전에 강원랜드를 진입할 때 제가 그 말씀, 그 단어를 썼죠. 아군의 음봉입니다. 자, ST팜도 오늘 자리는 어찌 보면 아군의 음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포트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지금 그 수익률은 확정이 됐지만은 장기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313 챌린지 포트에 수익 보고 빠져나온 종목들도 생기고 있고 장기 포트에 편입된 오늘 첫 번째 종목 ST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종목 오늘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1313 챌린지 두 종목 공개해 네. 주시죠. 자, 두 종목입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와 자 그리고 미래세 증권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먼저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저도 시장의 좀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 트레이더의 종목들 중에서 이 블록체인 쪽, 자, 코인 쪽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오후장이 되면서 강한 좀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갤럭시아 쪽도 있고요. 그리고 STO 쪽의 종목들도 있지만은 자, 연일 지금 추가 이 그 추세를 좀 만들고 있는 쪽이 자,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심상치가 않는 거래량과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그룹을 통해 가지고 M&A 합병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신작 라인업 확보를 통해 가지고 M&A 본격 나설 예상입니다. 자, 위메이드 그룹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위메이드 맥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탄력으로는 제일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 대선의 토론을 하루 앞두고 가상 화폐 시장도 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어제 저녁에도 이 비트코인도 4%대 급등을 나눈 걸 보게 되면 자, 어찌 보면 시장의 초반에는 지금 허니문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해리스 쪽이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면 이제는 반격에 나설 트럼프 쪽에서의 종목들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연속적인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쪽으로 자 위메이드 맥스 자 가상화폐 블록체인 쪽의 종목을 한 종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설명해 주실 겁니까? 네, 일단 위메이드 맥스에 들었고 두 번째는 증권주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증권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기대감도 사실상 같이 편승해서 가더라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종목을 골라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좀 종목을 좀 양분화시켰습니다. 한 종목은 좀 이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죠. 네. 저 변동성이 큰 만큼 한쪽 종목은 저 꾸준히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자, 특히나 이 우리 마켓나우 3부를 통해 가지고 증권주 요즘에 심상치 않다. 시장의 이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정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몇 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또 권력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스와프 개미들이 많이 늘고 수수료. 예, 네. 수수료에서의 이 그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편입까지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이 미래세 증권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 자본의 밸류 전체적으로 자 밸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미래세의 이 에세 시총이 지금 5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밸류업 시동을 통해 가지고 2023년까지 자 주식 1억 주를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심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나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수혜도 있고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셀링 포인트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려니까 자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5,200억입니다. 꼭 메모해 놓으십시오. 가까이 땡겨서 가지고 좀 보셔도 됩니다. 자, 2023년 4년도 올해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하는 1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주가는요, 역시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가기 마련이겠죠. 긴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 반영이 전혀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미래에서 증권은 올해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는데 이 종목이 하방보다도 상방이 더 어울리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미래에서 증권이 저는 두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9,300원, 손절가는 8,2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와 그리고 증권주 중에는 미래에셋 증권까지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사실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몸은 쉬어서 좋은데 마음이 네. 무거운 거는 이거는 더 못 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전략 좀 세워주세요. 추석 전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이번 주가 천천히 지나가면 갈수록 추석의 불확실성, 연휴 동안의 이 돌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지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자, 오늘 화요일이죠. 특히나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자, 화, 수, 목을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저, 들고 넘어가야 되는지 오버나잇 시켜야 되는지 탑 랭킹, 스핀 랭킹 5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고 조금 전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사서 넘어가야 될지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10분, 15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내 이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은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빠르게 네. 이게 좀 해소가 돼야지 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저희 마켓나우 3부 또 1313 챌린지를 함께해 주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포트도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스마일 표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정우영 파트너님의 그 배지도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